안녕하세요.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이 궁금해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101가지 질문 책이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동영상으로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질문 네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과 방문 판매 사업의 차이는 무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거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질문이어서 오늘은 조금 깊이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형태는 되게 비슷해 보여요. 맞죠?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뭔가 물건을 팔고 제품을 전달하고 해서 내가 소득을 얻는 거잖아요. 이게 딱 보면 비슷해 보여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문 판매는요, 제가 직접 판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내가 물건을 갖다 파는 거예요. 그 파는 거에 대해서 소득을 얻어요. 100만원짜리를 팔았다, 그만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마진을 얻습니다. 제가요. 굉장히 많이 얻죠. 내가 팔면은 또 얻어요. 제가 팔면 또 얻어요. 제가 팔면 또 얻어요. 내가 있다면 팔고 저를 중심으로 마치 해바라기처럼 모델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방문 판매입니다. 제가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저는 엄청난 돈을 벌어요. 왜냐면 마진율이 워낙 좋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요, 제가 아프다면 전 일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은 제가 원래 이렇게 팔고 했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즉 소득이 0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철저히 방문 판매는 노동 집약적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옆집에 순이 엄마가 있습니다. 순이 엄마가 되게 똘똘해요. 그래가지고 순이 엄마한테, 순이 엄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문 판매 사업이 있는데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눈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통찰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순이 엄마가 딱 들어오자마자 월 매출 1억씩을 찍는 거야. 박수치고 난리 났죠. 그런데 저한테 떨어지는 돈이 하나도 있을까요? 제로.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 소개했어요. 이 사업을. 이 사업이 너무 좋아서 소개했는데 이 사람이 많은 매출을 만들더라도 저한테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방문 판매 사업이에요. 왜? 모든 게 단단계 보상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단단계 보상. 내가 판 것에, 직접 판매한 것에 대해서만 소득을 얻는 게 바로 단단계 보상이죠. 이게 방문 판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에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좀 달라요. 뭐냐면요, 딱 보면 비슷해 보여요. 상품 전달하고 제품 전달하는 것도, 이렇게 사람 만나서 전달하는 것도 비슷해 보여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내가요 순이 엄마를 갖다가 너무 잘할 것 같아서 이 사업에 같이 사업을 하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 엄마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순이 엄마가 이번 달에 1억을 버셨습니다. 그러면요, 저한테요, 아이고,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순이 엄마 같은 인재를 이렇게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한테 순이 엄마가 벌어들인 보상에서, 매출에서 일부를 저희한테 보상 플랜, 다단계 보상 플랜이라는 걸 통해서 지급을 합니다. 저는요, 순이 엄마를 데리고 와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순이 엄마가 너무 일을 잘하는데 옆에 봤더니 병수 엄마가 있네. 그래서 병수 엄마를 또 이 사업으로 같이 인도를 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병수 엄마가 이번에 2억을 버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 또 다단계 보상이라는 걸 통해서 돈을 얻습니다. 제가요, 아팠어요. 방문 판매는 아프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순이 엄마가 또 1억을 해주고 병수 엄마가 2억을 해줬네. 근데 병수 엄마가 또 철이 엄마를 또 찾아왔어. 철수 엄마를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이 유통구조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돈이 들어와요. 이게 바로 다단계 보상을 주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문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뭐가 다르냐면요, 방문 판매는 내가 직접 판매한 것, 제가 노동한 거에 대한 소득만 얻는 사업, 내가 소개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업.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내가 누군가 사업을 같이 할 사람들 찾아내고 그 사람들을 만들어서 유통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은 다단계 보상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놀아도, 제 노동이랑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수익이 만들어지는 사업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는 겁니다. 방문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이해 가셨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 질문, 방문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뭐가 달라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안녕.